무지향성 제품을 안 들어보신 분들은 이 제품 들어보시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눈을 감고 들으면 연주자한테 다가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사실적인 느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레인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어 염동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MBL 브랜드를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영상 말미에 어떤 한 제품 빨리 좀 들어보고 소개를 드리고 싶다 이런 의견을 피력을 드렸는데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 제가 플레인지 메인 시청실에 방문을 했는데 옆에 있는 이 하얀색 제품들 MBL의 노블 라인업 제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MBL의 노블 라인업 제품 실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들어봤을 때 이 제품 어떻다 이런 소감들 정리해서 전달해 드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MBL의 제품을 외관상으로 봤을 때 저는 드는 느낌이 상당히 좀 우아하다, 기품이 있다. 뭐 전통적인 오디오랑 이 생김새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뭔가 좀 디자인적으로 느끼는 룩앤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품이 있다, 고급스럽다, 도도한 매력이 있다 뭐 이렇게 저는 느끼는데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디자인상으로도 제품 이 가장자리를 보시면 둥글림 처리도 상당히 과감하게 시도를 했고요. 보통 뭐 알미늄으로 아노다이징해서 그냥 뭐 금속이구나 뭐 이런 느낌의 제품도 많은데 이 제품 보면 금색을 정말 적극적으로 써서 번쩍번쩍하는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그리고 이 위에 보시면은 상판에 MBL 로고가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라이트가 은은하게 들어오면서 고급스러운 면이 있어요. 마치 무슨 명품 브랜드의 무슨 조명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오디오를 바라보는 시선과 이 MBL 제품을 보는 시선은 조금 다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패밀리룩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어서 사실 옆에 있는 이 CD 플레이어 겸 DAC 이 제품의 디자인이나 아래에 있는 인티앰프 디자인과 뭐 크게 다를 점이 없습니다. 중간에 있는 뭐 볼륨 노브 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품 외관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이렇게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이 리모컨마저도 너무나도 화려하잖아요. 리모컨 이렇게 지금 제가 돌려보면은 이 돌리는 느낌이라든가 마감 이런 것들이 무슨 명품 제품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과 유사할 정도로 상당히 고급스럽고 좋습니다. 그래서 외관뿐만 아니라 모든 것 뭐 이렇게 조작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을 들인 브랜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기뿐만 아니라 옆에 스피커 보시면은 스피커도 상당히 특이하게 생겼죠. 뭐 브랜드 리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스피커 자체의 그릴이 일반적인 스피커 그릴과는 다르고 라멜레라는 진동판이 꽃봉오리처럼 이렇게 오므러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시각적으로 특이한 느낌을 줍니다. 오디오가 사실 듣는 즐거움도 있지만 그 보는 즐거움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MBL 제품이 주는 그런 시각적인 만족감은 상당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품의 전반적인 이미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제 각각의 제품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N31 CD 플레이어 먼저 설명드릴게요. CD 플레이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DA 컨버터 겸용입니다. 그래서 CD DAC라는 이름으로 명명이 되고 있고요. 트레이 방식은 아니고 깔끔한 마감을 위해서 앞에 전면에 보시면 약간의 이 얇은 선? 이 부분으로 디스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슬롯 로딩 타입의 메커니즘을 사용했고요. 소니 필립스제 제품을 사용했다고 해요. 전면을 보시면 상당히 큰 대형 스크린이 위치한 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마치 터치를 지원할 것 같지만 사실 터치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버튼 조작으로 조작되게끔 했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될 텐데 MBL에서는 터치 호버링? 근접 센서를 이용한 이런 터치 호버링을 지원해서 손만 가져다 놓더라도 이렇게 메뉴가 숨어 있다가 확 나오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 이런 경험들 자체가 상당히 고급기라는 인상을 주는데 큰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품 내부를 보면은 그 트랜스포트부가 막 진동할 것을 대비해서 트랜스포트부를 독자적으로 샤시를 마감한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상당히 고급기라는 그런 인상을 줬고요. 메인 칩셋은 델타 시그마 방식 진영의 대표 주자죠.
ESS 사브레 프로 칩셋, 9018 칩셋을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PCM은 24비트 192kHz까지 지원을 하고요. DSDV 1배속까지 지원하는 그런 스펙에 해당하는 제품입니다. 제품 내부를 살펴봤더니 그 회로 구조가 풀 디퍼런셜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회로 기판들이 조각조각 나서 분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 입력 기판, 그리고 뭐 전원 처리하는 기판, 그리고 뭐 아날로그 출력 입력 기판, 이런 것들이 다 분리가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쓴 제품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모든 입출력단에는 갈바닉 아이솔레이션이라는 기술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입력에서 노이즈가 타고 들어오더라도 다른 입력부 또는 다른 출력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디지털 필터도 3종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스무스 트랜지션, 리니어 페이즈, 미니멈 페이즈,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을 지원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니멈 페이즈가 가장 결과가 좋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시청평에서 다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이 CD 플레이어 뿐만 아니라 DAC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양한 디지털 입력단에 대응을 해요. 그래서 USB 연결을 지원하는데 USB 1.1 타입도 지원하고 2.0 타입도 지원합니다. USB 1.1의 경우 뭐 PC에 연결하더라도 드라이버 깔 필요 없이 바로 동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방식이고요. 다만 샘플링 레이트나 비트레이트의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USB 2 포트라고 옆에 있는 또 다른 USB 포트가 있습니다. 그 포트에 연결하시면 USB 2.0 방식이어서 24192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PCM 최고 스펙에도 대응하는 그런 포트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1년 전에 룬도 지원하는 모듈이 발표가 돼서 네트워크 플레이, 스트리밍 서비스 뭐 이런 거 이용하시는데 전혀 불편 없이 최신 스트리밍 제품의 장점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고요. 제품 후면에 보면은 트리거 포트를 위한 3.5 파이 잭 이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의아했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세트 제품들은 보통 함께 팔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하나 기기를 조작하면은 나머지 기기들이 동시에 뭐 전원이 오프되거나 그런 선례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당연히 트리거 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포트가 없어서 상당히 좀 의아스러웠는데 그거를 MBL 스마트 링크라는 포트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3.5 파이잭이 아니라 훨씬 더 진보된 방식인 랜 포트로 랜선을 이용해서 각 제품들이 연결이 되고요. 지금 잠깐 보여드리는데 옆에 이렇게 전원을 끄면은 한꺼번에 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트리거링 시스템이 그 오디오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특징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되는데 구형 타입의 3.5 파이 연결 방식이 아닌 RJ45 이더넷 포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제어된다는 점 상당히 특이하게 다가왔습니다. 제품 트랜스포트부랑 뭐 아날로그 기판부 뭐 이런 것들 설명드렸는데 전원부에도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어요. 제품의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그 큼지막한 트랜스가 들어있는데 MBL 로고가 꽝 박혀 있어 가지고 차폐 처리가 되어 있는 트로이덜 트랜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트로이덜 트랜스 쉴딩 방식은 좀 고급기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어서요. 그런 부분도 칭찬할 만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들어봤더니 상당히 무겁더라고요. 18kg이나 나갑니다. 이게 보통 소스 기기는 이 정도 크기? 뭐 이 정도 디자인 그리고 중급 게임을 감안하면 그렇게까지 무게가 나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샤시 물량 투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무거운 제품이 좋은 성능을 보여줬던 경험이 많이 있어서 무거운 제품을 선호하는데 이 제품도 정말 소스기기임에도 불구하고 18kg나 나가는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듬직하고 신뢰가 갑니다. 이어서 N51 인트앰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상으로 뭐 똑같기 때문에 외관 설명은 생략해도 될 것 같은데 전면에 있는 이 노브는 볼륨 노브입니다. 그래서 돌리면은 볼륨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N51에 적용된 기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줄기로 설명드리면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유니티 게인이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소프트 클리핑이라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라사 2.0이라고 해서 LASA 2.0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가장 먼저 유니티 게인 먼저 설명드릴게요. 유니티 게인 같은 경우는 인티 앰프다 보니까 연결될 수 있는 기기가 여러 개가 있어요. 입력단이 여러 개가 있는 만큼요.
어떤 소스 기기는 출력이 뭐 4V에 이르고 어떤 포노 앰프의 출력은 뭐 2V에 이르고 이렇게 입력되는 신호의 세기가 들쑥날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최적의 성능을 내려면은 어떤 제품은 조금 프리단에서 입력단의 게인을 증가시켜야 되고 어떤 것들은 좀 낮춰야 되고 뭐 이렇게 동일하게 맞춰주는 기술입니다. 유니티 게인이라는 기술은요. 그래서 최적의 다이나믹 레인지나 투명도를 가질 수 있도록 입력 신호를 최적화하는 그런 기술이 적용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소프트 클리핑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입력 신호가 너무 크게 들어오는 경우는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해요. 입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클리핑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하는데, 이 클리핑이 일어날 때 음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리거나 확 찌그러져서 들을 때 상당히 기분이 나쁜, 안 좋은 오디오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N51에 적용된 소프트 클리핑이라는 기술은 그렇게 신호가 찌그러져서 클리핑이 돼서 들어오는 경우에도 그 발생할 수 있는 왜곡을 부드럽게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용된 라사 2.0, LASA 2.0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앰프의 경우 신호를 증폭하는 게 메인 임무인데, 고주파를 증폭할 때랑 저주파를 증폭할 때랑 그 임피던스 특성이 바뀌게 됩니다. 앰프 특성에 따라서요. 그렇게 임피던스가 주파수에 따라서 변하는 상황에서 앰프가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그런 회로 부분을 라사 2.0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동일한 주파수 응답 특성을 보일 수 있게끔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이 제품 앰프 증폭 방식으로는 클래스 D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클래스 D 방식 대비 라사 2.0이 적용이 돼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발열 특성이라든가 효율이 좀더 좋다고 합니다. 4옴에 380W라는 대출력을 가지고 있는 인티 앰프고요. 댐핑 팩터도 상당히 높다고 하네요. 그리고 후면 보면 단자도 WBT의 고급 단자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감 처리, 뭐 아까 뭐 외관상으로도 마감 좋은 마감을 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스피커 터미널, 바인딩 포스트도 좋은 제품을 썼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홈시어터 사용자들을 위해서 바이패스 입력단 모드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AV 프로세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바이패스 모드를 활성화시켜서 그 해당 입력에 바이패스 모드를 적용하시면은 AV 프로세서로 볼륨을 조절하면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작동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N51 앰프 설명은 이 정도로 줄이고요.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실 수 있는 이 제품 111F라는 스피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F 스피커는 4way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 유닛, 중형 유닛, 우퍼 유닛, 그리고 서브 우퍼 유닛, 이렇게 네 가지 유닛이 각각 맡은 대역을 재생하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서브 우퍼는 8인치 타입이 두발 양쪽에 달려 있는데요. 알미늄 재질의 우퍼를 사용을 했고요. 두 개의 우퍼를 사용했는데 5인치 타입을 양쪽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형 유닛에는 MT50이라고 불리는 라디알 MT50 유닛을 탑재를 했고요. 트위터는 HT37이라고 부르는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랑 중형 유닛 같은 경우는 카본 파이버 마감으로 라멜레라고 소개해드린 그 무지향성 유닛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스피커는 주파수 응답 특성이 상당히 광대역으로 32Hz부터 33kHz까지 그 상당히 광대역을 커버리지 합니다. 크로스오버의 경우 170Hz, 650Hz, 그리고 3.5kHz 이렇게 세 군데서 끊어져서 주파수 구분을 하고 있고요. 각 유닛이 이 크로스오버 주파수를 기준으로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게끔 설계를 해 두었습니다. 중고역은 이렇게 무지향성으로 노출이 돼 있는데, 저역과 서브우퍼 유닛은 이렇게 챔버 안에 담아 있는데 밀폐형 타입은 아니고요. 포트형으로 돼 있어서 후면에 보시면 커다란 베이스 리플렉스 포트가 위치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후면에 베이스 포트가 있기 때문에 뒷벽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은 상태로 설치를 하시는 게이 제품의 가장 최적의 성능을 낼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아래에는 WBT제 스피커 바인딩 포스트가 위치하는데 바이와이어링 타입을 지원을 합니다. 상당히 고급 제품으로 마감이 돼 있고요. 무게는 40kg에 달하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제품 소개는 마치도록 하고, 실제 들어봤을 때 어떠냐, 뭐 기술적인 얘기보다는 이 무지향성 스피커가 어떤 느낌을 줬는지 그 부분을 좀더 많이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바로 시청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지향성 제품을 안 들어보신 분들은 이 제품 들어보시면 정말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기존의 선입견을 과감히 버리셔도 됩니다. 전혀 다른 경험이 될 거라고 확신을 드릴 수 있고요. 어떠냐면요, 일반적인 스피커 제품들은 왼쪽 스피커가 방사하는 방향, 그리고 오른쪽 스피커가 방사하는 방향, 이게 겹친 부분, 그 부분이 스위스팟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앉아서 들어야만 최상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무지향성 제품의 경우 스위스팟에 있지 않아도 상당히 좋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차이냐면요, 마이크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말하는 경우랑 마이크에 제가 이렇게 좀 가리고 얘기를 하는 경우 답답하게 들리고 깨끗하게 들리고, 이런 게 좀 표현이 될까 모르겠는데요, 일반적인 스피커의 경우 스위스팟 지점에서 안 듣는 경우 약간 이런 느낌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느 자리에서 듣더라도 아까 같은 이런 답답한 음은 들을 수가 없었고요, 일단. 그리고 실제 제가 공연장에 가보면은 어떤 날은 오른쪽 연주자 앞에서 듣는다거나 어떤 날은 왼쪽 연주자 앞에서 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쏠려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는 하는데, 그런 느낌을 이 스피커의 재생음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연주자에 가까이서 듣는 듯한 느낌이 바로 재현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앨범, 어떤 앨범을 들었는데 그런 느낌이 되더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앰프 기술 설명부에서 소프트 클리핑이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기술들이 적용돼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어떤 음반을 틀어도 공격적이거나 자극적으로 들리는 음은 전혀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음악을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편안하고 해상력 넓고 다 나오면서도 상당히 안정되고 편안한 사운드로 오래오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사운드가 손쉽게 흘러나왔습니다. MBL은 풀셋으로 경험해야 된다 이런 말을 종종 듣곤 했는데, 그 뜻이 어떤 얘기인지 풀셋을 들어보니 자연스럽게 이해가 됐고요. 이렇게 안정적인 조합, 궁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칭찬만 일색했는데 약간 한계점을 꼽자면, 굳이 꼽자면은 이 제품이 완전 플래그십 라인은 아니기 때문에 대편성, 엄청난 큰 규모의 오케스트라를 재현하는 데는 약간의 한계점은 물론 보이긴 했습니다. 스케일이 큰 음을 즐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상위 모델을 노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런 대편성 제외하고는 정말 이 제품도 충분히 훌륭했다는 것. 장르를 가리지 않고 두루두루 훌륭하고 모나지 않고 안정적인 재생음을 들을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리뷰하려고 잠깐 들으려고 했는데 기존에 들었던 음반이 너무나도 새롭게 들려서 다 꺼내보면서 막 일일이 CD로 넣어보면서 정말 두루두루 다시 한 번씩 제가 알고 있던 곡의 감상 기억과 다른지 막 비교해보면서 듣게 됐어요. 특히 막 자리를 이동하면서 듣는 게 상당히 즐겁더라고요. 스위스팟 일부러 아닌 곳으로 가서 들어봐도 이게 정말 자연스럽고 사실적으로 느껴지니까 상당히 그런 느낌이 색다르고 재밌었습니다. 리뷰하는 동안 내내 그런 느낌을 즐겼던 것 같아요. 장르 불문하고 팝, 클래식, 재즈, 다양한 음악, OST도 가리지 않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인상 깊었던 곡 한 3곡 정도 소개해 드려 볼게요.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곡은 아델의 앨범에서 골랐습니다. 30이라고 해서 아델이 30살 되고 낸 앨범인데요. 이 앨범에서 1번 트랙 Strangers by Nature라는 곡 들어봤어요. 입체적이고 아델의 목소리가 정중앙에 딱 꽂히는지 그런 거를 보려고, 일반적인 스피커 특성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려고 들어봤는데, 오, 이 노블 라인업 제품들도 상당히 입체적으로 그런 느낌 잘 재현해 줬고요. 아델의 목소리가 정중앙에 딱 맺히는 걸 보고 정 가운데서 들으면은 일반적인 스피커랑 크게 다른 점은 없구나, 이런 거를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충분히 훌륭한 음질로 잘 재생을 해 줬고요. 무지향성 유닛이랑 일반적인 서브우퍼, 우퍼 유닛들이 잘 어울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걱정이 있었는데, 그런 걱정할 필요 없이 잘 어우러져서 훌륭한 재생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앨범은 이 앨범이에요. 스투카르트 챔버 오케스트라가 연주했고요. 바흐의 골드베르그 변주곡을 현악 버전으로 연주를 한 특이한 앨범입니다. 아까
뭐 공연장에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라고 말씀드린 그 앨범이 바로 이 앨범이에요. 현악 5중주 구성이기 때문에 퍼스트 바이올린, 세컨 바이올린, 그리고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이렇게 다섯 명의 연주자가 연주를 하는데요. 제가 스위스팟에서 먼저 청음을 시작을 해가지고 막 옮겨다니면서 들어봤어요. 근데 뭐 왼쪽에 다가가면은 왼쪽에 있는 연주자의 이미징이 확 사실적으로 드러나면서 오른쪽에 있는 연주자의 연주가 그대로 선명하게 들리면서 왼쪽 연주자에 가까운 공연장 좌석에 앉았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상당히 좀 신기했고요. 정말 눈을 감고 들으면 연주자한테 다가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사실적인 느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런 점이야말로 그 무지향성 유닛이 쓰는 장점의 백미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곡은 오스카 피터슨의 앨범 We Get Requested 앨범에서 You Look Good To Me 많이 알려진 곡입니다. 익숙한 곡은 어떻게 들리나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You Look Good To Me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무슨 트라이앵글 같은 거를 챙하고 울려 퍼지는 소리가 이 왼쪽 스피커에서 나는데 그게 이제 고역의 에어리하게 확산이 잘 되는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거를 스위스팟 아닌 지점에서 한번 들어봤는데 정말 어디에서 들어도 그 트라이앵글 소리가 이 시청 공간을 잘 메워주면서 확산이 되는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심지어 스피커 뒤에 가서 들어도 케이블이 어떤 게 연결되어 있나 이렇게 확인하려고 갔는데도 거의 동일한 경험을 얻을 수 있어서 상당히 즐겁고 재밌는 경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 연주되는 그 컨트라베이스, 더블 베이스의 질감이라든가 현악 표현 이런 것도 상당히 우수했고요. 피아노의 톤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우수하게 잘 재현해줬습니다. 제가 뭐라고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고요. 충분히 즐거운 재생음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앨범 시청평은 마치도록 하고요. 정리해보겠습니다. 엠비엘의 중급 라인업이지만 정말 만만치 않은 실력을 가졌다. 충분히 완성도 높은 사운드를 들을 수 있었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스피커 케이블이나 인터 케이블, 파워 케이블 정도만 신경 써주면 되는 원 브랜드 풀셋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의 선들을 동원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기기간의 궁합이 안정적이고 굉장히 공격적인 음악이나 찌그러질 수 있는 음악을 틀어봐도 안정적인 음을 들을 수 있어서 상당히 좋았고요. 정말 큰 스케일의 재생음은 좀 상급기에서 노려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부족함 없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성능도 성능이지만 오디오라는 취미가 가족이랑 즐길 수밖에 없는 취미인데 디자인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성도가 저는 상당히 높다고 여기고 무슨 명품 제품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다른 뭐 시커먼, 물론 저는 시커먼 제품 좋아합니다. 뭐 비하하는 건 아닌데 그런 전통적인 시커먼, 뭐 이런 오디오 기기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서 훨씬 더 가족 친화적인 느낌이 있고 아까 MBL 스마트 링크라고 해서 보여드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편리하게 쓸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마련을 해둔 점 빼놓지 않고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라인업이 이 정도 완성도를 보여줬는데 레퍼런스 라인업은 얼마나 좋을지 정말 기대감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지향 유닛도 훨씬 더큰게 들어가 있어서 이게 떨리는 모습이 어떻게 영상으로 표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음악을 좀 크게 틀어보면서 정말 그게 떨리면서 움직이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어쨌든 다음 영상에서는 레퍼런스 라인업도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노블 라인업 제품 이 정도로 소개 마치도록 하고요. 리뷰어 염동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린 레퍼런스 라인업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